2020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 1강의 5번 보겠습니다. Many improvising actors, 많은 즉흥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talk about, 얘기합니다. both, 둘 다인데요. 더비교급 나왔어요. The high they get, 그들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디로부터? From a good improvisation이니까 즉흥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And 그리고요, the terror, 그러면 they feel, 느끼게 된대요. 공포를 느낀대요. 언제는요? When a performance, 공연이 isn't going well,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대요. 즉, 즉흥 연기를 잘할 때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안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막힐 때. 그런 두려움이 많아진다라고 그두 가지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요거 기억해야 되죠. 즉흥 연기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무섭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볼게요. The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이에요. Of group creativity니까 집단의 창의성의 예측 불가능이라는 것이 can be frightening, 무서울 수가 있대요. 지금 여기서 집단의 창의성의 예측 불가능이라는 것은 앞에 문장 그대로 이어받은 거잖아요. 즉 한마디로 뭐예요? 창의성이라는 건 즉흥 연기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즉흥 연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알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예측 불가능이 무서운데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성공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그게 무섭느냐? 이유를 뒤에 찾는 겁니다. 알겠죠? 좀 볼게요. 그러면은 if 중심 서재가 유사 리드로 바뀌었어요. 페인터 화가로 넘어갔죠. 그래서 화가가 실수를 할 때는요, he or she 그녀 그녀는 can paint over the canvas니까 캔버스를 다시 칠할 수 있다는 건 새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기는 일단 하면은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인 거죠. 그렇죠? 그것만 소재 잡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요. 그리고요, a writer 작가는요 can crumble up 구겨서요 the paper 그 종이를 구겨서 throw it away 버려버릴 수 있대요. 즉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imagine 상상해 보래요. If 인지 아닌지를요, writers. 여기서 만약으로 쓸게요. 만약 작가들이 had to publish, 출간을 해야만 한다면요. 출간하는데 뭘요? Every single one이니까 단한 글자도 다 출간해야 돼요. Of their manuscripts니까 그들의 대본에, 즉 작가의 글에 모든 걸다 출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래요. That is, 그것이 바로 the situation,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improve actors니까 즉흥 연기라는 배우가 find, 발견한 거죠. themselves. 그들이 자신을 발견한 건데 매일 밤 발견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되돌릴 수 없다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So Mark Gordon이 누구냐 봤더니 a director of an actor. 감독이자 연기 배우네요. 그렇죠? In the Compass Players라는 뭐 극단이나 뭐 이런 쪽이겠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감독이자 배우가 said 말했대요. 이 데뷔야라고 말한 건데 직접 화법으로 걸었을 뿐이고요. It always felt 항상 느껴진대요. To me 나에게요. Like 모처럼요. 이 부분요. Taking your pants off in front of an audience니까 마치 뭐와 같대요? 대중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창피한 일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연습할 시간이 없죠. A little terrifying. 그게 끔찍한 일이래요. 약간 끔찍한 일이래요. Ted Flicker. 이번에 또 누구예요? Director of the First Saint Louis Compass and founder니까 감독이자 설립자네요. Of the New York Group, The Premise까지요. 어찌됐든 Flicker가 말했죠. 여기도 직접 앞으로 목적어를 걸었는데, unless, if not의 줄임말이니까, you've actually tasted. 맛보지 않으면요. 뭘요? What improvising이니까 즉흥 연기인데요. In front of an audience, 대중 앞에서 즉흥 연기를 하는 것이 feel like what,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맛보지 않으면 you can imagine, 당신이 상상할 수 있을 거래요. The horror of it니까 상상할 수 없을 거래요. 그 공포감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요? 관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게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답은 failure is public이에요. 대중 앞에서의 실수입니다. 혹시 다른 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질문하셔도 돼요. 왜 이건 답이 안 되나요? 하면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없다면 또 넘어가 볼게요.